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미중 간의 충돌은 전 세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길게 말 안 해도 바로 옆 나라가 중국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죠. 바로 중동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은 역사적으로도 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꽤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중동 전쟁은 냉전 시기 내내 일어났고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까지 중동은 지속적으로 분쟁과 전쟁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동네가 되었죠.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틈만 나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동 정세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최근 30여 년간 발생한 중동 분쟁은 전부 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왔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 때문에 그런데요. 에너지 패권을 원하는 미국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제 정세를 끼어 맞추면서 각종 분쟁이 연이어 터지게 되었죠. 물론 이란 핵협정이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평화협정 추진 등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졌지만 중동은 피로 점철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쟁이 역설적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한 때가 왔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상 모든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죠. 근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지역의 분쟁의 심도와 빈도도 낮추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중동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양분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는데요. 현재 중동은 기존 안보 경제 체제의 확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안보 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익을 위해 과거 갈등적이고 적대적이었던 국가 간 상호 교류와 연대하는 등 혼란스러운 변화 현상이 보이고 있죠. 우선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강세였던 지역에 왜 중국이 끼어들었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중동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획이라는 전략을 선언하면서 국가 대전략의 초점을 중동에서 중국으로 바꾸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에 발맞추어 초점을 중동에서 중국으로 바꾼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란 핵협상이었습니다. 이 이란 핵협상은 차차 잘 진행되나 싶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지 이란을 중립화시키거나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었죠. 여러 나라들이 모여 이 핵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갑작스레 이 핵협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외교 기조로 내세워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8일에 갑작스럽게 이란 핵협상의 탈퇴를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도 당혹하면서 반발하게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후에 당선이 되고 다시 이란 핵협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 사이에 이란 내에서는 강경한 지도자가 당선이 되었고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이란 핵협상은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반미 감정이 증대되게 되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이 그 자리를 낼름 빼먹으면서 미국의 줄어든 영향력을 자신들이 그대로 흡수하게 되었죠. 중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는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2011년부터 진행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2001년에 상하이 협력기구를 창설하면서 이때부터 중동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중동에 러브콜을 보낸 결과 2023년 7월 4일에는 이란이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회원국으로 승격이 되었고요.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은 옵서버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집트, 카타르 등 14개국은 대화 파트너국으로 선정되면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키우게 되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정치, 경제, 안보 협력기구인데 중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인지라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중국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3월 10일에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단교를 한 지 7년 만에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였고요. 예멘 내전에서 대리전을 주도했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 끝에 평화협상을 이뤄내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의 입김으로 시리아가 아랍연맹 회원국으로 재인정된 것을 보면 중동의 국제정세가 크게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중동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미국도 부랴부랴 중동의 영향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활용하여 중동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스라엘은 2020년에 모로코, 수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적대감 해소와 평화협력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2023년 2월에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가 사우디 오만 항로를 비행하였고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걸프와 유럽을 잇는 도로 건설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맞서 I2U2라는 것을 창설하기도 하였는데요. 인도,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4개국 연합체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쿼드와 똑같은 국제기구인데요. 미국은 이 I2U2와 인도태평양의 쿼드를 연결하여 중동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중동에서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동의 중견국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편승 외교보다는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만큼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한국에게 있어서도 중동의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는 유심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당장 석유 수입 비중 67.4%가 중동이니까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급감하자 정유사들이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으면서 중동에서의 석유 수입량은 더 늘게 되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을 하게 된다면 안보 불안으로 인해 석유 수입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는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겠죠. 그러니 관련 전략을 잘 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격변하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